겉보기에는 차분하고 이렇게 큰 운동량이 없는 운동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알다 보면 전혀 또 그렇지 않은 운동이에요. 골프라는 운동이 한 방향으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인대라든지 근육이 다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척추도 다 휘어져 있더라고요. 몸은 제가 2년 반 전에 허리 부상으로 완전히 제가 그 바닥 이제 더 이상 지하로 갈수 없는 정말 이 맨바닥까지 왔을 때 제가 신준식 이사장님께 모든 걸다 털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부상이 있으면은 굉장히 회복하기 힘든 부상들이 많거든요. 빨리 처음에 조금이라도 아플 때 빨리 치료를 안 하면 선수들이 조금 심해지면은 뭐 선수 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죠. 자생 한방병원에서 약으로 또 침으로 또 이사장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침도 놔주시고 이런 것들이 한 1년 반 정도 진행되면서 정말 제 몸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자생 한방병원 측에서 말하기를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믿고 해봅시다. 했을 때 저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해봤던 거죠. 자생에서는 일단 국내에 오면은 항상 와서 치료를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아프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도 미리 와서 검사를 많이 받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프다고 오면은 늦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항상 검사 받고 아픈 부분 있으면 치료하고 그래요. 그때 알파마 시합 때 월화수에 치료를 받고 거기에 탑10을 하고 거기서 5위하고 그다음에 메스터스 가서 7위하고 그다음에 주리 가서 3위하고 이번 플레이어 챔피언십에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제 몸에 그 필링이 올때 이렇게 누군가 자생 한방병원에서 저를 이렇게 직접 해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런 게참 저로서는 참큰 힘이라 생각합니다. 치료 받으면서 계속 꾸준한 성적 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다 치료의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요? 지금 현재 제몸 상태가 이 정도 된다는 게 저는 꿈만 같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아픔이 있을 텐데 정말 믿고 그 의도한 대로 따라주시면 정말 몸은 회복되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정말 자생 한방병원에 정말 깊이 감사드려요.